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24시간 산소호흡기 꽂고 나왔더니 퇴원할 때 입원비가 560만 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눈물을 졸졸 흘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도 의사 선생님 와 계십니다만은, 돈이 없어 그러냐? 입원비가 없어 그러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산소를 공급하셨어. 하루 만에 56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산소를 마시는데, 너무 감격이 돼서, 감동이 돼서 운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할 때한 15억 정도 됐다. 산소값만 15억. 산소를 거다 가버리면은 온 인류는 5분 내에 다 죽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눈이 없어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가 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팔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말짱이 있잖아요. 집 있지, 핸드폰 있지, 네? 자동차 있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G2에 와 있습니다. G2에 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국방력이 5위입니다. 일본 제쳤어요. 일본이 5위고 우리가 6위였는데, 가공할 무기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북한은 까불면 15분이면 끝나요. 중국도 까불면 30분이면 끝납니다. 완전히 옛날 16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잠자는 사이에 이미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세계 최강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6.25 사변 이후에 미 7사단을 그 요소요소에, 위험 요소에 딱 24군데나 딱 꽂아놨어요. 지키라고. 그게 누가 이승만 박사 그렇게 해낸 거예요. 국방비 전액을 미국에서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뭔 돈이 있어요? 51%, 우리나라 재정을 51%가 미국이 다 담당했어요. 미국 아니었으면은 일제치하에서 해방도 못 됐어요. 6.25전쟁도 끝났어요. 경상남북도 조금 남았는데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미국 물러가라? 그건 간첩들입니다. 적화통일을 하려고 간첩들이에요. 지금도 미국만 물러가면은 소련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합쳐가 내려옵니다. 옛날에 1차 대전 때 패싸움했죠. 2차 대전 때 패싸움해요. 전쟁하면 패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토가 전부 다 우리나라 편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북한, 중공, 러시아 해봤자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까불면 다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이 말씀 드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저 태양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밥상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신 하나님 아버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와 사람과 짐승과, 오곡백과와 기와 요초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름과 안개와 공기와 바람을 지으시고 소리와 이슬을 내리시며 단비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아, 당신 뭐하냐고 빨리 식사하지 않고.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 이 공산당 새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요번에도 이 공산당 새끼들이 79명이 교회 폐쇄법 발의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지면은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한국 교회는 숨통이에요. 숨통이 없어지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대형 형무소가 되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자유는 없어지고 사유재산 싹 다 빼앗기고, 입 벌리면 처형당하든지 숙청당하고, 목사는 처형 1순위입니다.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난번에 1600만 명이 공산당 편에 섰잖아요. 못된 놈들. 내 말이 틀리면은 자기 가족들 데리고 지금 북한을 가라고. 막지 않을 테니까. 가라니까. 지 새끼 들고 남편 아내 데리고 가라니까. 가서 한번 살아봐, 한번. 멍청한 것들.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나는 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몽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는데, 그게 루트가 되는 거예요. 몽골에 감사하고, 태국에 감사하고, 베트남에 감사하고, 캄보디아에 감사하고, 그들이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휴전선으로, 해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 보면서도, 뭐가 좋아가 공산당을 지지 않냐고, 이 못된 것들. 그런 것들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지옥 갑니다. 왜? 왜 지옥 가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입만 살아가지고 믿습니다. 믿나이다. 설교 비단결 같이 해도 그건 설교가 아니야. 찬양 잘해도, 기도 잘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야.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대제사장이 빌라도 너희 왕이 왔다. 이러니까 뭘 한 줄 아세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요따위 아가리를 쳐놀리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놓아줄 권한이 있다. 강도 바라봤냐? 너희 왕 예수냐? 그래 제사장이라는 놈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1600만 명이 된다니까? 정신 빠진 것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입니다. 배도자들이에요. 사람이 살려면 물론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보다는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보다는 사회가 더 중요해요. 사회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해요. 국가보다는 인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일한 사람 성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 충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면 효자, 효도, 효부. 내 개인만 위해서 일해서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G2에 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러시아는 2위지만, 국방력이 2위지만은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괴뢰 정권이고 대형 형무소예요. 자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3위가 중국인데 중국도 마찬가지 대형 형무소예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우리 동기 하나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몇십 년 선교하고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어떤 성도 안 보이길래 지난주에 왜 안 나왔냐. 그게 선교했다고 걸려가지고 통장 싹 압류당하고 돈이 2만 원 딱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도적놈들이. 공산당은 도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공산당은 도적이라니까. 강도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첫째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5년 동안 도적질하는 걸 봤죠? 지금 물가가 왜 이리 올라온 줄 아세요? 도적질해서 그런 거예요. 독일이 망할 때요. 인플레가 얼마가 인플레가 1억 배가 인플레가 됐어요. 1억 배가 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이 집을 하나 15,000마르크에 샀어. 몇 달 있다 보니까 한 2만 마르크 됐어. 아, 돈 벌었네. 근데 몇 달 있으니까요. 그 2만 마르크가 치즈 4분의 1 파운드 사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실입니다.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휴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주급을 줬어요. 주급도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어. 나중에 1급을 줬다니까.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지난번에 돈 몇 푼씩 줄 때 좋았죠? 그럼 위험한 거예요. 선악가입니다, 선악가. 배도하지 말고, 매국노 되지 말고, 멸망의 자식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천국 출장소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초기지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뭐 19명만 응? 뭐 예배드리라? 요따우 소리하고. 총리, 국회의장, 도지사, 시군수, 의원들 다 있잖아요. 교회가 뭐하는 거야? 너희 와봐. 내가 그때 제주도 여행도 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건 놔두고. 전철 수천 명 탄데 그건 놔두고. 교회 예배드리는 거 19명들이야. 너희는 이리 와봐. 몽둥이 가지고. 박달박매 가지고. 너 왜 그따위 짓 하냐?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다 나오잖아, 국회의원들. 총리, 대통령 다 나오잖아. 왜 입 쳐닫고 있냐고. 한국교회가 무덤이냐?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기어 들어가라. 어둠에 기어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좀 제가 세게 말하지만은 이게 부드럽게 말하면 고지를 안 듣고 경각심을 가지 않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깨우치고 나팔 불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뭐 하는 것들이냐고.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예루살렘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1900년 동안. 바벨론에 망할 때는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한번 해볼 거냐고. 나와 후대가 쫄딱 망해도 침묵하고 있을 거냐고. 이 벙어리 같은 것들.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사꾼이냐고, 거짓 선지자 냐고, 왜 말 못해? 그러니까 시험 받아가지고 떠나가면 떠나가. 그런 거 없는 게 좋아. 그런 제 설교할 때는 뛰쳐나간 사람도 들어있어요. 어떤 저희가 설교하고 나니까요, 청년들이 내한테 대명 둘러서 하더라고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다시는 이 지역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인지는 말은 안 하겠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내 보신 하면 이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말해도 될 만큼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가서 큰 소리 치잖아요. 안 만들어졌으면 골리앗이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히스기야 왕, 아시아 왕 때 50명 50명 와서 잡으러 왔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 불이 내려가서 살 것이다. 불살라버렸잖아. 100명을, 50명, 50명 했어요. 엘리사 때도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곰이 숲으로 나와 42명 청년들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만들어지면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모세 보세요. 애굽에 전차하고 다 몰아가지고 홍해까지 쫓아왔잖아요. 모세를 죽였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흥민이 보세요. 월드컵 할 때 황무근 누군가를 살짝 패스해가지고 대여섯 명이 딱 달게 들어가지고 포르투갈인가?
그때 보통 사람 어떤 막 그냥 볼 차가지고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제 볼만 날렸을 거예요. 살짝 밀어주니까. 그래서 탁 넣었잖아요. 영국에다 100억을 기부했어요. 손흥민이가. 자신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지켜주고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찾으신 하나님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불타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의인 10명이 없으면 이 서울시가 불타버려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냐고. 우리의 삶만큼 살았지만 우리의 후대는 어떡할 거냐고. 비겁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부르면 더 좋지. 난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왜 더 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지옥도 보여주시고 이 세상 보여주고 천국도 다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사명 감당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 1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카르텔 같은 거, 또 뭐더라? 돈 받아 처먹고, 수백억씩, 수십억씩 받아 처먹고, 나라팡을 먹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게 한국교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일꾼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 그렇게 한 명도 못 만드냐고, 한 명도. 뭐 하는 거냐고. 심판대 앞에 가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저는 이 설교하고 또 떠나가면 괜찮지만은 박 목사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라는 모르겠네요. 소리 질러가지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공기는 공기의 사명이 있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돼요. 아까 내 G2 얘기 왜 하는가 하면은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인도인데 인도는 GDP가 3,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게임 안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인류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해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 미국 보세요. 세계 경찰 아닙니까? 세계 어느 곳에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달려가서 그 약자를 돕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마 한 나라가 10배 정도 커질 겁니다. 고토를 다 찾으면. 지금 땅 갖다 붙이니까 우리나라 복속해달라고 하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도. 지금요 강우량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비가 와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 수증기 올라가는 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강우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에서 구름이 올라가서 그 구름들이 바람이 몰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바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손도 감사해요. 야 오늘 손 너 얼마나 수고했나. 나 받들으라고. 이 발, 다리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다리도 위로해주고 발도 위로해주고 족욕도 좀 하고 샤워도 좀 자주 해주고 감사해야 돼요. 심장도 얼마나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지금 뛰고 있어요. 지금 폐도 나 숨 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코로나 왜 죽는 줄 아세요? 숨 못 쉬어 죽는 거예요. 불 타서 죽을 때, 불을 나서 죽을 때 숨 못 쉬어 죽는 거예요. 이태원도 숨 못 쉬어 죽는 거예요. 폐 너 얼마나 수고했나. 폐 좋은 거 좀 드시기 바랍니다. 도라지, 더덕, 맹문동 이 폐 좋은 거예요. 좀 드세요. 폐를 위해서. 위장에는 마가 좋아요. 마다. 마 좀 드세요. 위장. 자꾸 집어넣기만 하지 말고. 신장은요. 검붉은 거 신장에 좋습니다. 비트, 포도, 아로니아, 브루베리. 이거 신장이 좋은 거예요. 심혈관에 좋은 건 또 검붉은 거.
좀 부려먹기만 하지 말고 좀 대우 좀 해줬어요. 몸을. 아멘. 그 다음에 구름도 없죠. 구름의 고마움.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이 다 인도양, 대상, 태평양에 있는 수증기를 이렇게 가져가고 내려주잖아요. 눈도 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번 눈 와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경치가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눈에도 감사하고. 바다는 바다의 사명이 있고 태양은 태양의 사명이 있어요. 이건 본인의 사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새의 사명이 있고 물고기 물고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벌은 벌의 사명. 지금 벌이 많이 사라져갔고요. 지금 수정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꽃은 꽃의 사명이 있어요. 향기를 날리고 수정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는 뿌리의 삶이 있어요. 뿌리.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의사가 박사님 와 계시지만 또 분야가 조금 틀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갈수록 사람 몸에 좋은 겁니다. 직뿌리, 우엉뿌리. 깊이 내려가잖아요. 표면에 있는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깊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드시기 바랍니다. 또 뭐지? 뭐야? 연뿌리. 연뿌리는요, 코피 날 때 좋아요. 출혈을 지혈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가모들은요,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핵심이에요. 제발 싸우지 말고 사랑 좀 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보듬어주세요.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그러죠. 시간 되면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저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나 우리 자녀들이 아빠 어디 가면 찬송 인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틀리게 부르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찬송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찬송을 늘 흥얼거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시편 150편 6 절에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공산당 놈들은 찬양을 못하게 성경만 가지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같은 데 보내고 가족들까지 보내고 그거 못 나오게 한다니까. 한번 가볼 거냐고. 1600만 명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한번 북한 한번 가보라고. 아버지 한번 가보라고. 쥐잡은 먹다가 총살당했어요. 탈북자들이 그러더라고. 쥐잡은 먹다가 총살이에요. 그러고 위로 보고하기는 탈출해가지고 총 쐈다 그래요. 여러분 공산화 되면 이제 쥐잡아 먹고 살아야 돼요. 싹 압류당합니다. 6개월 미만에 싹 다 압류당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악마를 좋아해요? 악마입니다. 공산당은 살인마예요. 스탈린 요놈이 자기 동족만 7천만 명 죽었다니까? 사령관 13명, 군단장 57명, 사단장 한 110명, 여단장 한 220명. 기독교인 한 2,500만 명. 일반 한 4,500만 명. 악마예요, 악마. 14세기 때 패스트가 유행하가 유럽 인구 한 2,500만 명이 죽었는데, 패스트 2,500만 명 밖에 못 죽였어. 그러나, 공산당은요, 자기 동족을 7,000만 명 죽여. 그래도, 아가리는 쳐벌려가지고 말하기를, 사람이 중심이다. 요따우 소리예요. 김정남이 독극물로 죽인 거 맞죠? 고모부 고사포로 쏴가고 죽이는 거 봤죠? 못택동이 요놈도 7천만 명 그때 대약진 때 굶어 죽은 거 말고 한 1억 가량 죽였어요. 그래도 아가리 쳐벌려가지고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요. 북한도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면요. 나는 뉴스 바로 돌려버려. 뉴스랑 역겨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욕인 저절로 튀어나와. 그 편에 서지 마세요, 제발.
나라와 후손을 다 망치려 그러면 급해서 서라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교회는 천국 출장소지 지옥 출장소가 아닙니다. 지옥 줄에 서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민수기 14장 한번 보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게, 우리 갔다 그러면 죽는다. 안 할 때 없어. 키도 크고 말이야. 다 죽는다. 울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이렇게 그 이제 광야 생활 인도하셨지만은 그렇게 원망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엎드려 죽었다니까? 원망 불평. 그러나 너 자녀들은, 철모른 자녀들은 40년 동안 너 부모들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때 들어간다. 40년 형을 받은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자식들은 부모 죄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40년. 지금 북한 교회는 77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77년 됐다니까 지금. 공산당 하다가. 왜 그걸 좋아하냐고. 그리고 공산당에 물들면요, 염색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 돼, 안 돼. 중금속보다 무서워요. 회개가 안 되어진다니까? 공산당에 물들면 손주고, 뭐고, 아들이고, 뭐,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을 우리 더 찾아와야 된다고 아까도 좀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대아우를 떠나와야 돼. 갈대아우를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부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구원을 베풉니다. 지켜 보호합니다. 방패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 갈랐잖아요. 요단강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 갈랐잖아요. 여리고성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일제차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유교전쟁 때 우리를 건져주는 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어요. 버려둬야 돼요. 그걸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요. 전쟁 납니다. 전쟁 나면요. 3억 정도 죽습니다. 핵전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면은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해방시켜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만 지금 선진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해방된 나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다 보면 다 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지 마세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 앞서가다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재앙은 말씀 떠나서 생기는 거예요. 재산은 날라가고 어떤 사람이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 이 교단의 총회장 어른이 오셨는데 그 교단 사람이 하나님 종이 되라고 하니까 싫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안 뺏기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너 하나님 종이 되라고. 아, 나 싫은데 사업. 지금 장관들하고 대통령하고 지금 뭐 어깨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 뭐 기도 주여 그러고 뭐 새벽 기도하고 그거 싫다는 거니까. 그럼 너 데려간다. 그 이문 목사는. 그래 항복하고 하나님 종이 되가 총회장까지 지냈어요. 또 우리 교단 아닙니다만 한 목사님 한 분은요. 사업해가지고 짱짱해서 건물 여러 채 있는데요. 하나님 부르니까 안 갔어요. 콜링을 안 받아. 재산 싹 날라가고 그 다음에 형무소까지 가고 그 다음에 노숙자까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숙자 되려면은 말씀 떠나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이요. 할렐루야.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하니 그 누구 이름 누구죠?
김재와 거더 그 사람들. 둘이나 데려갑더라. 아이고, 아이고. 진작 순종해야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그 밑에 들어가서 어둠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제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빛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둔다. 할렐루야. 요즘 말이라고 하면 뭔지 몰라요. 대, 한 대박 한 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오니까 그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안수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은 일군사령부에 집회를 갔어요. 일군사령부 원주에 갔더니 뭐 대령 중령급들이 뭐 밥 먹을 때 보니까 한 12명 정도 이래가지고 뭐 최후의 만찬처럼 그렇게 했어요. 대령이도 많고 중령 몇 명 섞였더라. 근데 그 중에 사령관이 부관이 소령인데 그 두 애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하, 저녁에 나 12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12시까지. 그 며칠간 집회하는 12시까지 집회했는데 하, 방방 뛰면 새벽에 또 와서 새벽에 또 기도해서. 근데 아침 식사하는데 그거 또 왔더라고요. 저녁 기도 받았죠. 새벽 기도 받았죠. 밥 먹는데 또 왔더라니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그거 또 기도해요. 야, 이 한 임무를 하겠구나 하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인가 얼마가 내가 이제 그 홍천에 대면콘도 가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홍천에 대면콘도 그때 막 비가 밤만 10시 넘었어요. 비가 억수가 쏟아지고 깜깜한데 우리 딸이 그 삼동이 두 명 있어요. 딸 두 명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얘가 그 중에 하나가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현대학을 못 고친답니다.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오라. 원주에서요, 홍천까지는 길이 멀어요, 비가 오고 밤에. 근데 아, 애들 두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두 내외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이 밤에 폭우를 뚫고 온 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고 기도해줘.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는 포병 부대 대대장이 돼가지고, 소령 이제 중령이 돼가지고 왔다, 양무로 갔다. 목사 한번 오세요.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녀들마저 희귀병에 걸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면은 네 믿음대로 되라. 영육간에 사랑하는 자인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게 강건하기를 원하라. 할렐루야. 한 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교인 집사요 하나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게 희귀병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동대문에 이화대학 부속병원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보마.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착 들어가니까 병상이 몇 개 있더라고. 병상인데 아이가 하나 누워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병은 다리 자를 병이 아니다. 퇴원시키라 그런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얘는 다리를 짤 필요 없습니다. 바로 퇴원시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안 자르면요. 허벅지까지 올라가서 자릅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나는 내 혼자 온 게 아니다. 하나님과 같이 왔다. 그리고 내가 이거 말한 건 내가 말은 내가 뭘 안다고 의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달하는 것뿐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의사 말을 듣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평생 불구자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길로 바로 퇴원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 안수기도 받을 때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